자전거를 타고 공중에서 텀블링하는 유명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대표는 잘 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저 형만큼 좋은 선수가 될 거예요. 두 바퀴로 고개를 펼치는 이지호 선수와 짜릿한 라이딩을 함께 해본다. 경기도 안산시 한 공원. 평온한 사람들 사이 오늘도 열정적이게 자전거 연습 중인 주인공 발견. 고난도 묘기도 선보이며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오빠 멋져. 오빠 멋져. 정말 동경하고 저도 쭉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노력해서 저보다 더 멋져야죠. 이 특별한 질주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정식으로 등록된 스포츠로서 전용 자전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일반 자전거보다 바퀴가 작은 20인치 자전거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제가 타는 BMX 프리스타일은 1분 안에 경기장 안에서 제가 탈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BMX란 자전거를 타고 점프대 등을 이용해 기술을 선보이는 스포츠인데요. 그런데 지호 씨는 처음부터 이 아찔함을 택하진 않았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산악자전거 선수였는데요. 산악자전거를 타면서도 중간중간에 뭐 이제 점프를 탄다든지 그 다음에 앞바퀴를 뭐 탄다든지라는 이런 기술 같은 걸 되게 기술을 타는 것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자전거가 허공에 떠있는 짜릿함에 반해 BMX계에 발을 들였고 국내 경기 메달을 휩쓸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데요. 부상 위험이 많은 스포츠이기에 매번 연습마다 늘어난 상처들. 지칠 때도 있었지만 버팀목이 되어진 가족이 있었기에 큰 힘이 됐답니다. 반대는 안 했고요. 네. 저도 원래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네. 재밌게 타라고 네, 했습니다. 뭐 걱정은 되지만 처음에 이제 강습 시작할 때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상 위험이 많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보호대 차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 말에 믿음이 가서 네,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원하러 온 아버지에게 자신의 필살기를 선보이겠다는 주인공. 비장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자, 실력 한번 볼까요? 평범하게 질주하다 갑자기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을 합니다. 바로 백플립이라는 기술인데요. 뒤이어 자전거를 타다 점프 도중 손을 놓는 노핸드 기술까지. 체력은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력. 능수능란하게 타기까지 실패도 많았지만 BMX만의 매력에 빠져 계속 연습한 결과물이라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 BMX의 매력은 성취감인 것 같습니다. BMX 기술을 연습할 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이 걸리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기술을 연습한 후 기술을 성공했을 때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인공의 장점인 노력과 끈기로 어느덧 국가대표라는 명예까지 얻어냈지만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많은 도전과 성과를 이룰 거라 다짐한답니다. 그의 포부에 아버지도 힘찬 응원을 보내는데요. 지호야,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즐겨하는 스포츠로 즐겼으면 좋겠다. 화이팅! 큰 짜릿함을 안겨주는 스포츠 BMX.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도 생겼답니다. BMX를
인기 종목으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두 바퀴로 진지한 묘기를 선보이는 BMX 선수 이지호. 그의 현란한 질주를 응원하겠습니다.